저는 페리지 신가영입니다. 저는 임홍근입니다. 페리지는 이제 근지점이라는 단어인데요. 행성의 위성이 일정 궤도에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상태를 뜻하는 건데요. 이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이제 사회 관계가 궤도를 돌듯이 저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실 때는 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셔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집에서 혼자 요리를 해 먹었었는데 고등학교 때쯤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서 음식을 해줬는데 너무 맛있어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요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하다고 느껴서 요리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뉴욕에 있는 요리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만나게 됐고요. 남편이 파스타를 워낙 좋아하게 돼서 계속 파스타 쪽으로 공부를 하다가 레스토랑을 같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일식으로 시작했다가요. 집에서 미국에도 괜찮은 학교가 있다더라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파스타를 먹었는데 이제 면 종류랑 식감부터가 아예 제가 알던 기존의 상식과는 완전 다른 종류였어서 이제 먹고 매력에 좀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음식은 이제 제주 옥돔을 곁들인 감자 또띠리입니다. 뉴욕의 칼본이라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저희가 이제 사이드 디쉬로 감자를 선택했어요. 그게 너무 맛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파스타 필링으로 한번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감자를 이제 우리 기름에 콩피하듯이 익혀가지고 마늘을 삶아지듯이 향을 내게 해서 약간 삼계탕 같은 향이 나는 뉘앙스를 좀 나타내고 싶었고요. 되게 패티한 감자가 채워진 파스타와 함께 야들야들한 식감을 가진 옥돔 그리고 버터소스랑 이제 뿔에 구운 잎새버섯으로 다 같이 한 번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음식역 같이 페어링할 와인은 피오체사레 가비라는 와인인데요. 특유의 산미와 풍부한 꽃향을 갖고 있어서 주로 해산물 요리랑 잘 어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도 제주도 옥돔을 사용하는 디시인 만큼 가비와 함께 페어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보다 요리를 먼저 시작한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경험이 저보다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도 겪으면서 제가 지금 현재 힘든 상황도 설명을 들었을 때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좋은 얘기도 해 주실 수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을 얻고 저도 슬럼프를 극복했던 것 같아요. 뉴욕에서 이제 마레아라는 곳에서 일할 때 제라드 가포라는 셰프님이 있었는데 개인의 영향을 최대한 끌어내서 요리의 품질을 좀 더 유지하려고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셨던 분 같아서 생각이 많이 남기도 합니다. 너무 과도한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당연히 목표는 설정해놓고 해야 되지만 좀 끈기 있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을 처음에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조리 학교일 수도 있고 업장일 수도 있고 그 기본이 정말 탄탄하게 돼야지 평생 요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조금 무거운 단어인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하면 아마 셰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셰프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직은 갈 길이 더 남았다고 생각되고요. 열심히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 자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